Hamburg.출력 클리어리티 클라우드 앱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현재 출력하는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. 지금 현재는 레벨링 중이고요. 자, 출력 완료는 35분 정도 걸렸고요. 퀄리티 좋습니다. 네. 속도도 빠르고 퀄리티가 FDM 전문 회사라서 그런지 되게 잘 나오네요. 처음 써보는데 되게 마음에 드네요. 자, 이제 계속 출력해 볼게요. 퀄리티는 생각보다 되게 깔끔하게 잘 됐습니다. 그래서 이 정도면 제가 원하는 퀄리티, FDM 치고는 원하는 퀄리티가 나온 것 같습니다. 조립을 한번 해볼게요.
조립을 한번 해볼게요. 자, 엄청 조립은 간단합니다. 역시 꺼내주고 스커트. 자, 이거는 메이커미님이 아직 제 영상이 올라갈 때쯤 되면 아마 펄츠 3D 쪽에 올리실 것 같은데, 자, 얘도 이제 모델링이 판매가 되는 거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, 메이커민 검색하셔서 한번 구하셔가지고 집에서 출력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저보다 더 크게 만드셔도 되고요. 백팩. 자, 이렇게 해서 바로 완료가 되었습니다. 자, 이번에 클리어리티에서 새로 나온 K2 프로를 저희가 협찬 받아서 한번 제가 출력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. 이 K2 프로 같은 경우는 원래 K2 플러스급 대에 엄청 큰 빌드 볼륨이 있는 프린터가 있고, 그 다음에가 K2가 있고, K2 프로가 그 중간 역할 포지셔닝인데, 성능, 뭐 가성비도 정말 좋고, 일단 기본적인 성능으로는 빌드 볼륨이 300에 300이고요. 무게가 한 23.7kg 정도 됩니다. 자, 노즐 같은 경우는 300도까지 올라가고, 얘는 이제 4인치 터치 스크린이 내장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챔버 자체에 히터가 있어서 최대 60도까지 이제 히터가 올라가서, ABS나 뭐, PPA, CF 등 이제 고성능 필라멘트도 충분히 출력이 가능한 제품입니다. 자, 위에 보시면, 자, CFS라는 멀티컬러 틀이 있고요. 얘 같은 경우는 4대까지 연결이 돼서 총 16가지 색상까지 이제 지원이 됩니다. 얘를 따로 또 세대로 구매하시면 이제 가능한 거고요. 이제 얘 같은 경우도 RFID가 적용이 돼 전용 필라멘트를 쓰면 그래서 필라멘트 세팅이 자동으로 적용이 됩니다.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안에 온도 습도가 다 제어가 되기 때문에 되게 좋아요. 따로 뭐 습기 제거제를 넣어줄 필요 없이 습도를 최적의 출력이 될 수 있게 그 필라멘트 상태를 네, 보장해 줍니다. 프레임도 엄청 간단해요. 그래서 항공우주급 뭐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들었다고 뭐 광고를 하고 있고, 속도도 상당히 빠릅니다. 제가 그리고 이제 소리도 되게 조용해요. 그래서 뭐 역시나 이 챔버가 있어서 그런 거고, 열면 좀 시끄럽겠죠. 충분히 챔버가 자석으로 딱 탈착되고 이게 깔끔합니다. 가정에 놓고 쓰시기에는 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. 메이커미님의 GP03을 제가 이렇게 제작을 좀 크게 해서 제작을 해봤습니다. 기존 모델링보다 두 배 정도 뻥튀기를 했고요. 그래서 FDM으로 이렇게 출력을 해봤습니다. 그래서 일단 필라멘트는 무광 필라멘트를 좀 사용을 했고요. 색깔은 빨간색, 하얀색, 뭐 그 다크 그레이, 그 다음에 옐로우, 네, 레드 이렇게 했고, 여기는 제가 이제 도색을 좀 했고요. 상당히 큽니다. 이 다음에 사실은 뒤에 덴드루빔이 있거든요. 그것도 제가 출력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레진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뭐 상당한 시간 소요가 되겠죠. 근데 이 클리어리티 KT 프로로 작업을 해가지고 거의 이거 출력하는데 얼마 안 걸렸습니다. 왜냐면 속도가 너무 빠르고 출력 퀄리티가 너무 좋게 나와서 실패도 거의 안 했고요.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깔끔하게 했습니다. 가정에서 사용하시기에는 챔버 형식이고 안에 뭐 활성탄 필터도 들어있기 때문에 되게 조용합니다. 그래서 뭐 작업하시기에는 너무 편할 것 같아요. 저도 아마 주력으로 열심히 사용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클리어리티에서 네, 자, 보내주신 KT 프로 네, 자, 리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박준영입니다.